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을 골라보겠습니다. 일단은 김태성 이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들 저는 현재 위치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 이제 산업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바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장 산업,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혹은 뭐 자율주행, 로봇 이쪽으로 이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모바일 아시다시피 삼성에서는 폴더블폰이 굉장히 큰 흥행을 이루고 있고 또 이제 애플에서는 아이폰 14가 생각보다 더 많은 흥행을 지금 기록할 예정이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충분히 현재 위치에서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모바일 쪽보다도 역시나 향후에 성장성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전장 산업 특히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 카메라 모듈이 과거에 만약 한 대에 네 개에서 다섯 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뭐 자율주행 레벨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이제 레벨 4에 이제 진입을 할 경우 15개 정도 이제 들어가는 그러니까 배수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향후의 미래 이 성장 동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저는 MCNEX를 현재 위치에서 보는 게 이제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MCNEX는 뭐 프리미엄 라인업에도 모듈이 들어가지만 중저가 라인업에도 지금 이 모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실적적으로 올해 하반기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주가의 위치도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한번 강조드려보고 싶어요. 지금은 뭐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MCNEX는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위치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요. 지금 이제 이 MCNEX는요, 최근에 이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서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만 원이라는 가격대 혹은 3만 2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해서 목표가 4만 5천 원까지 한번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시세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이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업종과 이제 종목이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MCNEX 카메라 모듈 쪽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제안을 해주셨고요. 내일 시초가에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님이 내일 시초가에 공략하실 종목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한참 관심을 가졌던 서울 반도체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작년 1월만 해도 2만 2천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11,600원대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일단 유해자 같은 경우는 일반 조명이나 IT, 자동차, UV 등 전체적인 여러 LED 제품들, 조명 제품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제네시스 지구공에 그 수납장을 열면 이제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회사가 쓰는 자외선으로 살균을 해주는 그런 UVC라는 제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조금 엮일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전거래일에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한번 나오고 오늘 장이 조금 안 좋았었는데 불구하고 1.69% 정도면은 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위에서부터 정말로 많이 내려왔었는데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현재 장대 양봉을 하나 세워주고 오늘은 조금 눌림목을 주는 상황인데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저점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 3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부담 없이 들어가셔도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 가격도 많이 내려와 있고 충분히 상승할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번에 김태성 이사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 리오프닝 관련한 기업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급이 몰리는 기업들에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텔 신라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장 특징주로 청담 글로벌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대신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은 3분기, 4분기 실적이 정말로 잘 나올 것이냐 아니면 잘 나오지 못할 것이냐 이 부분으로 이제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들을 모두 다 털어냈기 때문에 다가오는 3분기에는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도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없는 시장 속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이제 강했던 호텔 신라이기에 현재 위치에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MCNEX보다는 저는 이 호텔 신라라고 하는 기업을 조금 더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에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상단, 박스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인 8만 원까지 보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밀렸을 때는 7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호텔신라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이영재 전문가님 또 한 종목 더 볼까요? 아까 이제 도원영커님이 브리핑 하다가 완 빠진 종목 중에 하나로 현대 BNG 스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종목 오늘 거의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말씀해드렸던 대로 지난달에 중대재해 사고가 있었던 부분 때문에 오늘 잠깐 공장이 멈추는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공장이 멈추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지금 공장을 당분간 못 돌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예측이 되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쉬는 그 탐이 이미 마이너스 10%로 리스크가 반영됐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접근해봐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PBR도 아주 낮은 종목, 0.45배의 아주 메리트 있는 가격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고 대신 손절가는 짧게 13,000원 정도 잡고 짧은 한번 손절가 잡고 진입해보신다면 단기간에 급반응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께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MC넥스, 서울반도체, 호텔신라, 현대 BNG 스틸까지 제안을 해주셨으니까요. 내일 시초가에 장 시작할 때 한번 가격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에도 쉽지가 않았는데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서도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시장 상황도 함께 봐주셨고 또 김도원 캐스터도 시황 마지막까지 체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